일단은 저는 이제 유나이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게임방 이렇게 놓으세요.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게임방 나갈게요. 네. 자, 고스니아니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고스니아니 같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뭐야, 검은콩님이 랭크 매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엘리트잖아, 들어올 수 있나? 아, 저 못 가네요. 그러면 스탠더드로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뭐. 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아주, 아주 그나마 힘이 될 거고요. 이 영상은 바로 유튜브에, 바로는 아니고 한 며칠 있다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자, 로베리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맵에 얘기 안 했으면 또, 또! 그치, 잘하셨죠. 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랭전도 한 판씩 돌아가면서 해보고, 5인랭은 빡징이니까, 3인랭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충분히 이겨보자고요. 원래 마스터까지 가려고 했다가, 되게 그 뭐냐 가만히 있는 친구들 진짜 더럽게 못하는 친구 진짜 더럽게 못하는 친구는 이해가 가는데 안 하는 친구는 이해가 안 가요. 킬 주는 친구 진짜 이해 안 가요. 킬 주는 친구한테 욕을 박았죠 제가. 자, 안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일단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님피아로 일단 가는 게 낫겠지? 불안하다. 왠지 한번 튕길 것 같은데? 아, 위험하다. 튕길 것 같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살아섰어. 안녕하세요. 양성리 구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캐릭터가 다 살았어. 이, 뭐, 게임이 이러냐? 네, 이거 한번 튕길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야, 쇼츠 영상 또 만들어 놨네요. 예, 쇼츠 영상이 또 나오네요, 여러분. 게임 원래 UI가 없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이상해요. 이거 튕길 것 같아. 첫 캐릭터가 선택되자마자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졌어. 데스노트처럼. 아, 해볼까? 고스나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임. 구하구하구 안녕하세요. 뮤츠 없는 그쵸 뮤츠가 없네. 좋다. 재밌겠죠? 같이 하실래요? 일단은 루카운피충님한테 좋아 돼 이런거 같이 해요. 다음판에 같이 해요. 비켜요! 그치 때리고 달려! 그쵸 그치 이거지. 이게 호흡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흔들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득을 보는 겁니다. 흔들고 있을 때 이득을 봐야 돼. 흔들고 있을 때 이득을 봐야 됩니다. 흔들고 있을 때 이득을 못 보고 루카가 돌아올 때쯤에는 제가 진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루카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루카가 이제 돌아올 때쯤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때리면은 얘네는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오 잘했어.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어. 하지만 너는 손해를 봤지. 그쵸? 이거예요. 이거 아무나 먹어도 돼. 일단 루카님 드세요. 어제 스코어 많이 넣어야 되니까. 아래쪽 분위기가 약간 식량치가 않긴 한데. 자, 루카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너는 못 먹어. 너는 못 먹는다고. 너는 못 먹는다고. 어디서 먹으려고. 아래쪽이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아래쪽을 애초에 밀 생각이구나. 이 부위를 진화를 안 시키면 돼. 상대편. 안녕. 어허 어허 어허. 어디서. 넌 너한테는 한 방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야, 빠져야겠다. 빠지고 일로와. 먹었니? 나도 간다. 오케이. 얘네들 많이 모이네. 아래쪽에 벌써 끊긴 거 보면은. 뭐야,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어라. 야, 얘 한 방기 없다. 좋다. 내려가자. 아, 이걸 못 잡네. 아, 아깝다. 조준이 늦었어. 내려갑시다. 그리고 난 얘만 노리면 돼. 안 돼! 아, 젠장 썼다, 썼다, 썼다. 안 돼! 아, 아깝다. 아, 카운터 노리려고 했는데 아쉽네. 미안하다. 바로 가겠죠. 야! 유나이트가 벌 수 있다고? 우리 레벨 별로 안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우리 이거 불리한 거 유리하게 갈 수 있어. 괜찮아. 유리하게 갈 수 있어. 가구에 장사 없지. 죽었다. 그렇지. 스피드업 가구. 이게 니피아다 임마. 아,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아! 병아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중앙이 먹네, 자꾸.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죽는다고. 내가 레벨 10 되면 넌 죽었어. 안녕. 아, 이걸 못 잡네. 잡아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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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이런 유나이트가 있을지 몰랐어. 마약님 코아 안녕하세요. 해치웠나? 해치웠나? 제발 좀 해치워줘. 제발 죽지 말라고. 아니 다 죽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못해. 아, 이런. 이게 랭전이었으면 큰일났다고. 그저께 굴그럭 재밌었다. 이런. 우리 마판 노리기 위해서 충분한 레벨업을 합시다. 일단 우린 욕심부릴 필요가 없죠.
욕심부릴 필요가 없어. 아, 못 잡았다. 아, 못 잡았다. 아, 얘 혼자 못 이기는데, 나. 아. 아, 진짜요? 축하, 축하. 굉장히 우리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해요. 일단은 우리 셋은 잘하거든? 근데 레벨을 처음에 못했는지 어쨌는지 이거 우리 욕심부리면 안 돼. 절대 욕심부리면 안 돼. 당연하죠. 이제 스탠다드에서 우리 실력 좀 키우다가 잠깐 위험해. 아, 그냥 줄 수밖에 없나? 맞아요, 바텀이 처음에 많이 밀린 게 약간 그거였어요. 위에 호흡이 좋았거든요. 야, 이거 위험한데? 자, 검궁 드게요, 드게요, 드게요! 검궁 드게요. 자, 잡겠습니다. 카운터! 카운터 임마. 아우! 잡았나? 해치웠나? 전투만 잘하면 돼. 우리 전투만 잘하면 돼. 전투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전투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좋아. 그렇지. 전투만 잘하면 돼. 우리 전투만 잘하면 돼. 우리 레벨업 진짜 충분해 지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좋아. 우리 자,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튀긴 썼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일로 와, 어디 가? 일로 와. 와라, 임마! 못 잡았다. 야, 잡나? 잡았. 아! 야, 여, 전투를 못하네. 이거 졌다. 아. 아래, 바텀이 너무 빨리 밀렸죠. 아. 자, 이제 포인트 쓰신 분만 일단 스탠다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포인트 쓰신 분만. 네, 잘했어요. 우린 호흡 괜찮았어. 우리 자체는 호흡이 괜찮았어요. 그렇잖아, 위에서 우리 호흡 되게, 예, 우리 호흡 되게 괜찮았잖아요. 자,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쓰신 분 알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딴딴 딴딴딴딴. 우리 한번 이겨봐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면 고스나리의 큰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번 판 하셨던 분은 혹시 다음 판에 혹시 안 하셨는데 하실 분이 계신다면 약간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은 그때 제가 써주세요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가 못 들어가. 다음 판에 들어오시면 돼. 맵 맞지? 오케이. 수박은 킹장입니다. 이병!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경우에는 내전까지, 내전에는 또 우리 배팅 못 참죠. 네. 아, 뮤츠 잡을 게 있어요. 제 쇼츠 영상 보셨나요? 뮤츠는 카운터에 약해요, 카운터에. 내전 포인트는 냠냠. 보신가 그대요. 일단은 해보죠. 일단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구나. 잠깐만. 디펜스를 내가 해야되나? 아, 보전이면은 디펜스라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 제가 야도랑 가겠습니다. 야도랑 가고 저 위에 맡아놓도록 하고, 검은콩님 아, 애매한데? 내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데? 원래는 내가 위쪽 캐릭터긴 한데, 위쪽에서 충격 1런! 그러면 아래, 글쎄요, 몰라요. 일단은 복전은 아닙니다. 네, 복전은 아니에요. 파이팅! 우리 한번 이겨보자고요. 괜찮아, 뮤츠 괜찮아요. 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뮤츠 따위 별거 아니야. 우리 뮤츠 밟아버릴 수 있어. 힘내요. 오케이, 좋아요. 네, 말씀하세요. 치고, 그렇지. 한번 때리고, 그렇지. 오, 진짜요? 역시 글씨 그청. 그리고 저기 있을 때, 휘둘 때. 아이고, 뭐야. 이쪽으로 온다고? 아, 진짜. 이거는 변신데? 우리 루카가 어쨌든. 피카츄가 있잖아. 됐어. 루카 살리면 돼. 됐어요. 아주 좋아요. 루카 살렸죠. 오, 잠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아, 뭐, 아니, 뮤츠 왔어, 뮤츠. 아, 일났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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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뮤츠 있게, 뮤츠. 아, 이런. 아! 죽었어, 아! 피카츄 한 방인데. 아, 뮤츠, 아. 열받네, 뮤츠. 피카츄 혼자라면. 할 수 있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에너지 너무 많이 달잖아. 아니, 와, 아까 그 팀인가? 네. 뭐지? 왜 이렇게 위화감이 안 들지? 일단, 뮤츠는 아래로 내려갈 거고. 안, 아니네.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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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아니, 진짜 레벨업을 못했어.
진화를 못했게 진화를. 아 진짜 미치겠네. 짱나네. 아 피카츄. 그렇지. 잡았다. 내려가자. 어쩔 수 없다. 위에 버려. 위에 버려. 위에 버려야 돼. 아, 저 뮤츠 진짜 열받아 죽겠네. 내가 잡기만 있었어도 카운터 제대로 누릴 수 있는데. 레벨 6만 되라. 잡았다! 잡았다. 죽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와, 뮤츠 저거 완전 댕작이잖아. 전체기. 와. 와, 뮤츠. 아, 열받네. 아, 뮤츠 열받네. 저 아래쪽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만겜 맞아요, 만겜. 일로와. 어디 도망가려고. 어? 어디 도망가려고. 와, 와, 와. 와. 와봐. 와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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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거 잡아! 아, 뭐, 잡았는데. 제발, 아! 아무도 안 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야! 뮤츠 나쁜 자식. 아 진짜 오지마. 뮤츠 잡자, 뮤츠 잡자. 그렇지. 아 또 나 잡혔다. 와 또 밀리네. 아 레벨 9만 되자 일단은. 이길 수 있어.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 뮤츠만 내가 잘 잡아놓겠습니다. 마크 해놓을게요. 제가 뮤츠 잘 마크 해놓을게요. 제가 아 레벨 9 돼야 되는데. 13, 12, 11. 오케이 가자. 죽었어. 어디서. 안돼 루카님 혼자 싸우면 안돼. 아 루카님 돌아가시나? 돌아가신다.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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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안 오나? 안 온다고? 올라가네? 올라간다. 뮤츠 잡자! 뮤츠 잡자. 뮤츠 잡아요, 뮤츠. 아. 이거 안 되는데, 아직. 잡아! 아, 뮤츠 잡아야 되는데. 아, 뭐야. 아 뮤츠 잡았어 했는데. 아 뮤츠. 아 뮤츠. 아 뮤츠. 아 열받아. 분명 뮤츠 잡았는데. 아 아 미치겠네. 아 이건 빠른 한복이 답인 것 같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 뮤츠 혼자 싸우지 마요. 일로 와요. 일로 와. 가 일로 와 그냥. 아 젠장. 와 뮤츠 진짜. 아 뮤츠. 아 뮤츠. 아 진짜 열받네 뮤츠. 랭게임이었으면 진짜 욕나왔어요 진짜. 와 뮤츠. You lose. 끝까지 하는게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차피 이거 그거기 때문에. 자 포인트 뜨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은 내전할 정도로 인원이 아니에요. 그냥 동건님은 무조건 들어오시고 내전 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와 미치. 아 미치 열받았다. 아이고 이거 이따가. 제 주캐 보여드리죠. 오케이. 아니 동기님 들어오셨다. 우리의 전설 동기님. 그 EV전 했을 때 동기야 제발 진화시켜줘. 너 잼민? 들어와요. 네. 전설의 동기님. 네. 전설의 짤을 만들었던. 들어와요. 파이팅! 이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죠. 아 근데 아까 그 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 팀은 분명히 5인 큐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지금 연습하고는 좋아할 거 아마. 샷건 쳐야지. 안 돼요. 정동기님이랑 저랑 호흡을 맞추기로 했지만 정동기님 진입 물건이 없어. 그러네. 아 하긴 정동기님은 제가 방송할 때 아니면 안 하시니까 없는 게 맞아요. 왜요? 체카이가 왜 이상해져요? 오호 원래 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보시다 보시네 진짜 그냥 스트레스 프리 봇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내전으로 해서 내기로 하면 되는데. 어 진짜요? 아니 왜 나보고 아래에 내려가라는 건데 왜? 나 분명 위에 찍었는데. 네. 보시니까 마음 편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워 하시는 고시나리에게 큰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위쪽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났어요. 잡혔어. 왜? 사오사님 고 안녕하세요. 고전이에요. 안녕. 오 피하는 거 아주 좋았어. 보셔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잘할 수 있거든 얘네. 잘 가라. 오 안 갔어. 하지만 보냈어. 좋아. 오 소율동 어서 와. 나의 레벨업 어부와 어디 갔어? 잡아줘야지. 나의 레벨업 재료가 되어라. 딱 10일이네. 안돼. 너와
그렇죠. 칼슘 병아리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전개 나쁘지 않아요. 아까 진짜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뮤츠 때문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뮤츠 때문에 망할 뮤츠. 유나이트 풀었고, 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도시라고 해도, 아니 너프 받은 게 이거라고요? 너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너프는 너프도 아닌데. 뮤츠한테 엄청나게 당했어요 저희. 진짜 너프 네, 선물로 잡아드리죠. 오, 망나뇨, 안녕? 안녕? 망나뇨, 안녕? 자,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욕심부리실 때가 아닙니다. 레벨이 현저히 차이가 나야 돼. 일로와. 자, 안에서 지금 때리고 있을 동안 제가 엄청 때려야겠습니다. 적진에서 없애버리기. 아, 이런. 잡았고. 오, 야, 와우! 짜릿한데? 짜릿한걸? 적진 들어갔다! 와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AI전이 이게 짜릿하다니까? AI전은 이런 게 AI전은 이런 게 짜릿하다니까? 적진에서 죽질 않아요! 죽고 싶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가 않아! 자, 일단 잠깐 빠지고. 적진에서 레벨업 하기 성공. 성공! 선물 드릴게요. 아니, 와! 저것도 좋았어. 아주 나이스라이였어. 나이스라이였지만 넌 안 돼. 오, 나이스라이 시도는 좋았어. 내가 스피드 쓰면은 맥을 못 주쥬. 야. 가죠. 자, 먹으러 갑시다. 이제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가요. 아니, 위험하잖아. 아니, 안 위험하네. 적들이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적들이. 자, 망나뇽 잡아주시고. 짜릿하군. 가위 짜릿하다. 에너지 채워주고, 됐고, 먹어주고,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먹어주고, 해서 먹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서 또 덮개주, 와, 없애지 못했어. 야. 야, 죽겠다, 이제 진짜 죽겠다. 죽어! 아, 진짜 못 잡았어. 죽어!
아 진짜.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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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전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인원이 많을 경우 내전합니다. 인원이 많으면 내전 갑니다. 내전의 꽃은 당연히 저도 할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해설자는 고스나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중계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 가서 먹죠. 천천히. 운동기니 신나서 좀. 오,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죠. 오, 뭐야, 붐 뭐야, 붐 뭐야, 붐 뭐야. 보호만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구체적으로는. 붐 뭐야. 효루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붐 뭐야.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쨍그랑! 그게 본질인데. 그렇지. 이렇게 이겨줘야지. 들어가! 잡아버려! 잡아! 잡아! 어떤 애 깜깜이 랭커 랜드. 아 진짜요? GG. 아 진짜 깜깜이는 진짜 괜찮게요 진짜. 자 야 이걸 야 죽을 뻔했네. 야 죽을 뻔했죠.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고 시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이제부터는 내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요. 제가 잘 못한다. 내전에 잘 연습하세요. You win. 자 배틀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고전이라서 스펙 볼 필요는 없는데. 너무 가히 압도적이었어요. 32킬 했습니다. 32킬 했어요. 야 그냥 씹고 가셨는데 그냥? 포켓몬을 씹었는데 살균까지? 네. 내전 말 그대로 우리끼리 게임하는 겁니다. 미리 썼어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은 그 뭐냐 포켓몬하고 아이템이 많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지금 들어왔어요. 대회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자는 고스나리가 수고를 할 거고요. 네,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로 다 올라갈 예정이니까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조율해서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괜찮아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야, 만 포인트 쓰고 참가하세요. 맞아요. 포인트 안 쓰신 분 뭐야? 잠깐만요. 여튼 오케이. 자, 포인트 내가 양심적으로 포인트를 안 썼다 하시는 분은 잠깐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전의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예측이죠. 자, 강아지 팀하고 리팀.
오케이 오케이. 활기발랄님이다. 누구예요? 활기발랄님이? 아무튼 잘하셨어요. 자, 일단 강아지 팀 대 리팀. 리팀 이거 어느 정도 맞겠죠? 일단 정동기님이 처음 하시고, 예, 동기님이 처음 하시는 점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일단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에 하셨던 분은 다음 판에 잠깐 대기 타셨다가 못 하신 분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주시고. 자,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리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하고 시간은 가릴 거고요. 초반에 이제 캐릭터 고르는 거는 제가 잠깐 대기하면 해서 캐릭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신 날이 많이 힘내도록 할 거고요. 자, 해설증이면 또 다르죠? 네, 실력과. 아, 아래 밑에 사람은 누군데요? 클루님? 클루님은 내가 알지. 나랑도 랭전 같이 하셨던 분인걸?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망이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과연 정동기님은 진화를 할 수 있겠지. 가능하겠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프를 금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캐릭터 선택하면 제가 지금 대기화면으로 뿌렸거든요. 일단 초반은 무조건 조합 싸움입니다. 물론 후반도 조합 싸움이긴 한데, 초반에 어떤 조합으로 가지고 나가느냐, 스피드형 캐릭터로 골라가지고 스코어를 먼저 해서 휘두르게 가느냐, 아니면은 안전하게 파워 타입이라든가 방어 타입으로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출 건가, 그게 가장 관건이긴 한데요. 아, 뮤츠 자시안 당연히 벤이죠. 뮤츠 자시안 깜깜이는 무조건 벤입니다. 네, 뮤츠 자시안 깜깜이 벤입니다. 뮤츠 자시안 깜깜이 는 벤입니다. 자, 자, 어떻게 캐릭터가 골라졌을까요? 자, 조합상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해요. 원거리전. 근데 루카리오가 있고 한카 있고. 야, 비슷하네요. 인텔리레온의 그 한방 컷이 더 먹힐지, 트레펄트라는 카운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인텔리레온님이 어떻게 만날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곧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해설로 같이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해설로 같이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말씀하세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스코어는 일단은 재미상 가려주도록 하고요. 일단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휘둘리냐가 초반 싸움이 되겠죠. 위에는 무조건 휘둘릴 겁니다. 누군가는. 자, 아래 싸움은 일단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위쪽 싸움은 실질적으론 그쵸. 아, 정동기님이 루카리오였군요. 야, 휘둘렸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직 몰라요, 게임. 그렇죠. 위험합니다. 스킬을 써야 돼요. 정동기님, 스킬을 써야 돼요. 손해를 너무 봤어요. 자, 여기서 과연 EV를 잡으면은 손해. 아하! 안 돼요. 정동기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죽었어요. 도망가야 돼요. 못 이겨요. 아, 죽나요. 매너킬이고요. 야, 아래쪽은 그래도 파란색 팀이 아직 유리합니다. 예, 스코어적으로만.
하지만 레벨업 쪽으로 너무 많이 불리했어요 지금. 예, 싸움의 차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져가지고 뒤에서 이제 아웃버스터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어느 쪽에도 저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보질 못했어요. 이득을 보지 못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이득을 이거를 줄여갈 것인가, 이 차이를 줄여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 일단 정동기님은 그 캐릭터는 그 틈을 빠져나가가지고 스코어를 먹는 캐릭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스코어를 해가지고 일단은 스코어를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휘둘리시면 안 돼요. 스피드형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싸워줘야 됩니다. 정동기님 이길 수 있어요. 파이팅! 아, 뭐 하는 건가요? 정동기님 빠져야 돼요. 못 이겨요. 지금 이게 진짜 때려요. 무조건 때려요. 스킬도 쓰면서 이겨봐요. 빨리 스킬 써야 돼요. 스킬을 왜 안 쓰나요? 어디 쪽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스페셜 매치를 몇 가지를 이제 주문을 하면은 들어주신 요양이 있으시니 이따 끝나고 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파란색 팀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아직 끝난 게 게임 끝난 건 아니지만, 아, 위험해요. 파란색 팀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플루님 잡히는가요? 잡혔어요. 야, 이제 게임 조금씩 기운하여. 야, 루카온피치님 그 와중에 또 잡았어요. 야, 위험해요. 자, 위쪽 싸움은 일단 파란 팀이 많이 불리해졌고요. 아래쪽 싸움도 역시 파란 팀이 좀 불리합니다. 자, 지금은 아웃버스터 식으로 여기를 포기하고 레벨업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강아지님께서도 지금 뭔가 포기하신 듯한 그런 것 같지만 아직 모릅니다. 게임. 위쪽 아래쪽 일단은 아웃버스터 식으로 일단은 방어전을 설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어전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 랩업을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파란 팀. 지금 1대1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고요. 네. 1대1로서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돼요. 이거 들어가게 하나요? 이야, 실책을 남겼어요. 이런. 이야, 49를 그냥 주나요? 이야, 줍니다. 이거 잡혀야지. 잡아야 돼요. 직접 잡았죠. 자, 여기 무조건 사수해야 돼요. 지금 13초, 12초. 야, 여기 다 넣게 돼가지고 뚫게 되면 안 돼요. 다음이 위험해져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히나요? 막았어요. 네, 일단 막았지만 전투에서는 많이 불리해졌어요. 야, 이제 활기발라님, 그쵸?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잡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자, 클루님을 타락해서 잘 돌아갔고요. 야, 이거 위험하죠. 이 싸움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야, 혼자서 못 이겨요. 그쵸, 둘이면 몰라요. 야, 잡았어요. 야, 싸움에서 점점 격차를 줄여가고 있어요. 스코어상으로는 불리하겠지만 싸움에서 잘 이겨야 돼요. 양희선님 일단 빠지셔야 돼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빠져야 돼요. 이거 못 이겨요. 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같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야, 아쉬워요. 빠져도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 사수해야 돼요. 아, 멋져요. 야, 이거 다음 위험이다. 이거 에레키 열두 잡혀가지고 에레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아, 파란 팀이 많이 불리합니다. 자, 정동기님은 이게 스킬을 잘 쓰시는 연습을 먼저 해야겠어요. 일단 내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그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모드에 가셔가지고 스킬 연습 언제 쓰는지 타이밍하고 기본적인 것만 약간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아이템을 먹여야 되는지는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유튜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쳐가지고 잘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못 이깁니다. 네, 못 이겨요. 루카리오의 2점을 못 쓰고 계셔. 아,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리님, 아, 위험해요.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 들어갔어요. 야,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전투액션 이겨야 돼요. 전투액션 잡아야 돼요. 전투액션 잡아가지고 일단 레벨업을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그쵸, 레벨업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전투액션 이겨야 됩니다. 크루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자, 잡을 수 있어요. 잡아야 돼요. 그렇죠. 두 명이라면 그렇죠. 예, 싸움을 이겼어요. 괜찮습니다. 레벨 어느 정도 맞춰졌지만 아직까지 빨간 팀이 유리한데, 네,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고, 네, 뭉쳐서 다녀가지고, 일단 전투적으로 이 차이를 좁혀가야 돼요. 이제 투어적으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자, 정동기님은 지금 그걸 잡을 때가 아니에요. 네. 자, 루카리오의 이점은 스피드인데, 스피드를 다 죽여놓고 있어요, 정동기님. 자, 일단 빠져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혼자서 싸움하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아, 위험해요. 1대1 싸움이면 괜찮은데. 아, 이거는 적어요. 일단은 레코자 싸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레코자 싸움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점을 다 버리고 있죠, 정동민님. 2점 다 버리고 있어요. 원래 루카리오가 질 캐릭터가 아니야. 여기서 레벨이 좀 딸려도 질 캐릭터가 아닌데, 스피드의 2점은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아하, 안 돼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이거 지나요. 야, 에레키도 잡힌 상태에서 지금 레쿠자까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전투만 한번 이기면 되는데, 전투를 잘 이길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 역시 레벨을 좀 많이 따기 때문에 힘듭니다. 야, 이거까지 먹혔어요. 순산이 없어요. 게임이 순산이 없어요. 아, 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보가 3명이 같은 팀인데, 진짜 초보였어요? 아, 정경기님은 제가 초보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자, 빨리 항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코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기발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청은 고스나리의 크림입니다. 아, 뭐라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한 번씩 열심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비마스터가 3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하, 난이도 조절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 판에 하셨던 분은 잠깐 한번 쉬어주시고, 혹시 못하셨던 분, 만모는 왜 금지? 아니에요. 만모는 금지 안 해도 돼요. 자, 차례대로 들어오시고, 일단은, 그, 정동기님은, 캐릭터 연습창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연습을 하고 오세요, 한번. 왜냐면은, 캐릭터 이점을 전혀 못 잘렸어요, 전판에. 네. 네. 전판에 너무 못 잘렸어. 너무 아쉬워. 살릴 수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거든? 근데 좀만 연습하면 돼요. 진짜 고스나리 말 믿고 충분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되고요. 박몽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밸런스 형이에요? 아, 죄송해요. 스피드 형 케인 줄 알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나오고 싶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연참 돼요. 저희 동건님은 잠깐 저기 써보세요, 한번. 네, 잠깐, 포인트 안 쓰신 분은 개인적으로 나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적어놓을게요. 저기 포인트 쓰셨는데, 연참은 잠깐 대기해주셨다가 제가 됩니다 할 때 들어와주세요, 제발.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기하는 중에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피나리 방송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해설로 여러분의 코유나의 플레이를 더욱더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투표를 갈 건데요. 잠깐만,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잠깐만, 밸런스 맞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창현님이 마스터인가요? 마스터컵. 지금 여기가 다 이분이 안 돼요. 저기 중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엑스퍼트고 마스터 두 명. 마스터 펭큐보님이 마스터. 그 마스터 세 명에 엑스퍼트 두이고. 아니요, 마스터 세 명인데 위에. 그다음에 린님이 비공개. 그럼 마스터로 볼게요. 엘리트 두 명이요. 그러면은 저기 칼춤님하고 검은콩님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춤님하고 검은콩님하고. 칼춤님이 엑스퍼트였거든. 호단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의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강아지 팀하고 이제 탱큐부 팀. 이거는 반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다음 판도 계속 할 거예요. 좀 아세요. 해설은 이 고스나리가 많이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펭키고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강아지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파에는 그래도 밸런스가 약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이제 밸런스가 어느 정도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판까지 다시 한번 하고 이벤트전, 어떤 이벤트전을 할 거냐면요, 파워캐로만 한다, 뭐 스피드형 캐릭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전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그 EV전이 너무나도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회작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죠. 이건 경기예요. 재미로 하는 거지만 경기라고요. 실력을 서로 쌓게끔 도와주는 것도 국주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모든 예측이 끝났습니다. 이제 과연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갈지. 자, 제가 메시지를 고정했으니까 뮤츠 자시한 깜깜이는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을 숨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대기화면으로 바꿔놨고요.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는 다시 방송용 화면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유나 게임을 더욱더 재밌게 하는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카종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네, 카종 가능하죠? 그것도 전략이죠. 네,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다 쓰셔도 됩니다. 네. 카정하니까 생각난 건데, 냉전에서 카정을 다섯 명이 하는 거 봤어요? 혼자 하는데 카정 5명 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네. 깜깜이가 안 되잖아요, 대신. 깜깜이가 뱀이잖아. 자, 조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티베킹이 뭐예요? 티베킹은 잘 모르겠어요. 티베킹 뜻은 모르겠습니다. 짜증나요! 깜깜이 짜증나요! 깜깜이 진짜 짜증나요! 깜깜이 진짜 장난 아니게 짜증나요! 진짜 당했어요! 깜깜이 진짜 완전 짜증나! 비매너는 하지 마세요. 매너 있는 게임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해설로 여러분의 게임 플레이를 더욱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기 중이신 분들, 고스나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EV 3명 편안하게 아주 좋고요. 기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무난하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가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래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래쪽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면 될 것 같고. 어허, 드디어 요싱이 왔던 이유를 현명할 수 있는. 야, 이거를 요싱이 실패하나요? 카정 실패인가요? 카정이 실패했어요. 야,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야, 레드팀 처음부터 손해를 보고 가네요. 야, 근데 EV가 야, 카정인 거 알고 바로 판단, 다시 와서 판단하는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재미를 위해서 저기 예측으로 저기 스코어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트보님, 야, 이거를 루카빌, 와, 스킬로, 야, 잘 살아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레드팀이 약간 불리하긴 해요. 카정이 실패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레벨업이 지금 잘된 상태예요, 파란팀이. 맞아요, 맞습니다. 카정이 진짜 자주 갑니다. 자, 위에 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야, 이렇게 해서 펭키보님, 야, 이렇게 파란팀이 선점을 합니다. 초반을 선점을 하고요. 아, 이게 카정이 성공했으면 이게 게임을 모를 수 있던데, 카정이 바로 실패가 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레벨업을 할 때까지는 일단 방어전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펭키보님이 지금 메시봉 장인이라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야, 이거 뺏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방어전을 펼치는 게 맞지만, 아, 위험해요. 클루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나요? 잡았어요. 야, 좋습니다. 자, 드디어 스코어적으로 이제 유리를 선점하게 된 이제 레드 팀이고요. 자, 올라옵니다. 이 싸움 아직 싸울 수 없어요. 야, 좋아요. 그렇죠. 루카의 그 엄청난 장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쪽은 지금 이제 빨간 팀이 좀 약간 불리해졌어요. 이제 아래쪽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아래쪽 싸움에서 만약에 빨간 팀이 잘 선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빨간 팀 무시 못합니다. 자, 빨간 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아, 저 스킬, 알죠? 방전 스킬이죠? 저 방전에 한번 걸리면은 에너지가 엄청 바뀝니다. 야,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도르님, 그래도 레벨업 하고 오셨어요. 좋아요. 최대한, 니님이 충분히 흔들면 돼요. 흔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자, 왜 뒤에서 나타났죠? 야, 야, 파란 팀이 너무 유리해졌어요. 야, 빨간 팀의 판단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선점하고 있을 때 위쪽에서 바로 레벨업 시켜주면서 이득을 보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최대한 에레키를 잡아가지고 일단은 빨리 뚫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레키까지 뺏기게 되면 이거 모를 게임 진짜 힘들어집니다. 에레키는 먹어야 됩니다. 에레키 먹을 수 있나요? 자, 무난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파란 팀이 방어가 한 2명 내지 3명이 갈 거거든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방어 갔을 때 아래쪽을 눌러주는 거 가장 나쁘지 않습니다. 강아지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는 강아지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하, 일단은 방어전을 펼치면서 최대한 아래쪽에서 흔들어주는 자책을 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발을 묶어놓는 역할을 에릭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충분히 선점하고 있으면은 이길 수 있는 게임 될 수 있습니다. 아하, 혼자서는 안 돼요. 아, 방정 카운터. 위험합니다. 1대3이에요. 빠져야 돼요. 아, 공간 날렸어요. 아하, 이거 1대1 싸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메시북이 충분히 타깃급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위험해요 도루님 실수했어요. 원거리 전 원거리로 가셔야 돼요. 야 근거리에서는 꿈잎 꿈잎으로 가셔야 했는데 원거리 전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레벨업이 많이 부족해요. 레벨업을 얼른 해가지고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도 2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어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자 이제 도망갈 수 있나요? 아 메시붕한테 안 잡혀요. 잡히나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위험한데요 이거 위험한데요. 야 이거 위험해요 잡히나요 리니 잡히나요. 와 이야 이거를 살아서 갑니다. 살아서 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리님. 야 근데 아래쪽 싸움에서 지금 메이트님 많이 불리합니다. 빠져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방어전을 펼쳐줘야 됩니다. 살아서 간 거는 좋았는데 스포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밸런스가 이게 맞다고 하면은 다음 판에 이벤트 전 한번 제가 제안해 볼게요. 끝나고 나서 자 파란 팀이 너무 유리해요. 파란 팀이 너무 유리해요. 아 유리하게 진정 가나요. 레벨업이라든지 너무 유리해요. 일단은 다 같이 지키는 게 좋아요. 이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쏘르님은 뒤에서 솔라빔으로 이제 데미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오 좋았어요. 카운터 좋았습니다. 방금도 좋았어요. 린님만 제대로 도와주면 됩니다. 그쵸 좋아요 와 좋아요. 방어 성공했어요. 이거 몰라요. 이제 게임 모릅니다. 레벨업이 갖춰졌어요. 야 토루님이 야 잘 쳤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야 궁을 아주 잘 쳐가지고 라인인데 진짜요? 야 레벨업적으로는 아직 달리긴 하지만 아까 전보다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중앙 싸움만 열심히 잘해주면 돼요. 실질적으로 레벨업을 많이 하시고 중앙 싸움으로 하시고 허를 찌르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허를 찔러야 돼요. 전면 싸움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카운터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카운터를 어떻게 누를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 힘을 이용을 해야 돼요. 상대 힘에 맞서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상대 때려주고 맞아주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이 싸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위험해요 강아지. 위험해요. 아 잡혔어요. 메시공한테 잡혀가지고 위험합니다. 자 일단 카운터는 한번 잡았고요. 자 아직 몰라요. 이 게임 몰라요. 자 레쿠자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죠. 파라듀은 그래서 아 위험해요. 쇼드님 그쪽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경콩님을 잡을 수 있나요? 야 방어 성점 했죠. 야 이러면은 게임 아직 모릅니다. 게임 몰라요. 카운터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레쿠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쿠자를 잡는 팀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이용하는 전략 가장 좋습니다. 혼자서 못 이기니까 같이 싸워줍니다. 실질적으로 그쵸. 캐릭터의 상승을 잘 이해하고 있죠 강아지님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좋아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메시붕 넣고 있어요. 메시붕 잡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넣었어요. 이거 점점 역전승에서 멀어져가고 있어요. 아 지금 레쿠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 한복을 해버렸네요. 아 싸움이 치열하긴 했지만 역시 그 차를 극복하기에는 레벨업이라든가 메시붕도
한몫을 했습니다. 예시붕이 겨가지고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아, 이 게임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빨간 팀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규봉 팀이 승리를 했고요. 자, 한번 스코어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빨간 팀이 너무 불리하게 갔어요. 일단은 카정에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파란 팀의 그 카정 대처가 너무 빨라가지고 카정이 일단 실패가 된 게 일단 첫 번째 불리함이 요인이 됐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이에요. 네. 일주일 만에 포유 미쳤다. 그 카정이 성공을 했었으면 이 게임 빨간 팀한테 많이 기울기 있었다고 코트나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할래? 왜 안 할래요? 이번엔 좀 스페셜 매치를 제가 좀 제안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보면서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혹시 고스나리가 괜찮다면은 디펜스 캐릭터로만 선택을 해서 어느 팀이 잘하는지 한번 할 수 있는 디펜스 캐릭터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케이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오케이 한다면은 디펜스 캐릭터로만 오케이 안 하시나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EV전 가죠. EV전 어떻습니까? 네. EV전은 어떻습니까? 네. 올 피카츄? 아니요, EV 다섯 마리 다 돼요. 네. EV전 한번 가죠. 아니 잠깐, EV전 갔다가 디펜 한번 가죠. EV전 갔다 디펜 갈까요? 아, 난 디펜 하고 싶거든. 솔직히 말해서 디펜 가고 싶긴 해요. 네. 아, 이런. 그러면은 디펜시전 어때요? 오케이, 디펜. 여러분이 동의하셨습니다. 아, 괜찮아요. 한번 해보지 뭐. 아무도 못했던 매치 한번. 그 다음에는 다들 스피드전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스피드 캐릭터만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고 밸런스 캐릭터만 가지고도 한번 해보고. 네, 중보픽은 안 돼요. 어차피 다섯 마리 다 될 거 아니에요. 중보픽은 안 되더라도. 아하, 좋아요. 자, 이게 지금 맞나요? 혹시 자기가 포인트를 썼는데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미리 적어놨다가 그분한테는 제가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가 맞는지를 모르겠어. 딱 봐도 맞을 것 같은데. 양희성님이 마스터였을 거야. 룰루님, 의성님 교체. 오케이, 룰루님하고 의성님 교체하겠습니다. 교체가 됐나요? 클루님하고 의성님. 아, 클루님하고 의성님. 룰루라고 읽었잖아. 그러니까 클루님하고 그 양희성님하고 교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가 너무 깬데? 깨다고요? 아, 교체하지 말게요. 잠깐만. 위가 너무 깬다고? 아니, 근데 맞는데? 이 정도면 밸런스는 맞는데? 예, 그래요. 디펜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스페셜 매치 디펜스 전입니다. 디펜스 캐릭터로만 해서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르 팀 대 리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유튜브로 풀 영상하고 하이라이트 영상 계속 꾸며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으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는 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 추가 안 된 이상하면 제가 친구 추가 좀 할게요. 야우. 이번에 디펜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참고로, 아, 근데 포인트가 안 되지 않나? 이벤트라고 있거든요, 포인트 이벤트. 그 32,000 포인트를 쓰면은 스킨
피자, 베라, 캣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이벤트라고 있어요. 8월 한다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예측은 끝났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스 캐릭터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 하고요. 어떤 디펜스를 고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스 캐릭터만 하는 매치. 근데 디펜스 캐릭터도 센 캐릭터는 은근히 또 세요. 네. 아, 그래요? 야, 그러면은 펭귄님이 있는 팀이 좀 유리하겠네요. 자, 오! 디펜스, 야, 디펜스가 의외로 많아. 네, 캐릭터가. 재밌겠다. 재밌겠다. 디펜스전.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디펜스전.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초록입니다. 올초록. 올초록이에요. 자, 올초록입니다. 야, 멋져. 디 올 디펜스전. 초록이 눈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전엔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잘라가지고. 내 마음 속이 저장. 자, 이날이 해설하기 전에 물 한 잔. 레디 고!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스페셜 매치. 디펜스 캐릭터로만 하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스 캐릭터 대 디펜스 캐릭터. 과연 어느 디펜스가 더 강력할지. 방패 대 방패 대 겨울 대결입니다. 어느 방패가 더 길지. 어느 방패가 더 길대. 어느 방패가 더 단단할지. 어느 방패가 비부량일지. 비부량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를 찌르는 전략. 일단 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허를 찔러가지고 스퍼를 많이 넣는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지금 위쪽이나 아래쪽은. 자, 이거 제가 가려야죠. 자,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스포어는 오호, 벌써 나플라시가 잡혔어요. 예, 정글 꺼부기 떨떨. 정글이가 원래 꺼부기가 안 가죠 보통은.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예, 누가 갈 디펜스 캐릭터가 없어요. 야, 딜이 안 나오니까 뭐하셔 가겠다라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루카오 피슈님이 5레벨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게임 할만합니다 진짜.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자,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실질적으로는 드로우입니다. 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위쪽에 빨간팀이 아래쪽은 파란팀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이상. 오, 야, 여기서 어떤 매치가 나올지. 야, 디펜스 대 디펜스. 어디가 비부량이니까요.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아, 야, 디펜스. 은근히 디펜스는 딜 많이 나와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다음에는 힐 캐릭만 발견하시면 힐 캐릭만. 자, 일단은 게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10호 넣고요. 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예, 죽질 않아요. 네. 죽질 않아요. 네. 야, 나쁘지 않아요. 야, 크루님 잡히나요? 야, 잡혔어요. 야, 레벨업까지 되고, 야, 진화까지 됐어요. 빨간 팀은 위에서 전점, 파란 팀은 아래에서 전점. 아하. 먼저 깨나요. 깨입니다. 깨요. 자, 그러면 이제 매치가 될 거는 아래쪽 매치인데, 아래쪽도 깨지나요? 깨져요! 야, 양희성님이 레벨업이 너무 안 됐어. 이거는 뒤에 가서 레벨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레벨업 후 같이 싸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양희성님께서 일단은 이제 뿌이가 빨리 레벨업이 돼야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파란 팀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위쪽은 일단 전략적으로 좋고 아래쪽은 초반에 레벨업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래쪽을 먼저 편집하는 파란 팀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과연 LGI 은근히 딜이 많이 나와요. 네, 은근히 딜이 많이 나와요. 네. 자, 과연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야, 저기 아인슈타인이 양자역 같고. 와, 빨간 팀 너무나 잘했어요. 야, 싸움 너무 잘했어요. 야, 이거 옆에 파란 팀도 치지 않는다. 야, 이거 바로 잡힙니다. 야, 거북왕은 진화를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 야, 이거 뭐 진화적으로 많이 딸리죠. 양희성님 빠져야 돼요. 이거 못 이겨요. 아, 하지만 빨간 팀이 아주 모릅니다. 레벨업적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레벨업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레지아의 딜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거북왕으로 저렇게 해야지 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야, 위험해요. 과연 어느 팀이 너무 쉬워. 야, 파란 팀이, 야, 거북왕이 딜, 저기 유나이트 쓰면서 잡아버렸습니다. 야, 위쪽에서는, 야, 분명히 라프라시가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카오차님께서, 야, 잡았어요.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야, 글루님 잡히나요? 잡혔어요. 레벨업까지 허용시키고 말았어요. 자, 위험합니다. 이거 근데 알 수 없어요. 야, 카오차님 1대1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빠져야 돼요. 야, 상대가 되나요? 야, 어느 방어 캐가 더 셀지 보는 건가요? 야, 샤워샤님 이길 것인가? 룬카 원피충 게로트가 이길 것인가? 과연? 야, 이제 싸우면서, 야, 이거는 빠져야 돼요. 야, 좋습니다. 야, 이거 빠지나요? 이거 먹으면 이거 잡히나요? 야, 잡히진 않았어요. 야, 잡히진 않았는데 에너지를 먹어야 삽니다. 야, 살아요. 예, 살았고요. 자, 그 와중에 스토어를 넣었고요. 그쵸, 죽진 않죠. 디펜스니까 죽진 않습니다. 기대하세요. 다음에 힐캠입니다. 예. 아, 야, 파란 팀이 많이 유리해졌어요. 야, 아래쪽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전투라도 이게 잘 돼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1어전까지는 안 해요. 아, 파란 팀이 너무 잘 이기고 있어요. 여기 방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드디어 여기에 거북왕 도치 레벨 9가 됐어요. 야, 이제 끝났죠.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자, 스쿼드를 넣었어요. 야, 넣고 빠지기 좋습니다. 일단은 방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빨간 팀이, 자, 양희성님, 아, 잡히면 안 됐었는데. 자, 어느 디펜스가, 야, 야, 1대3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디펜스라서 잘 죽지도 않아요. 자, 과연, 야, 디펜스 K 역시 잘 죽지 않는다는 거 인정이 됐어요. 죽진 않아. 야, 이렇게 이제 드로우가 됐으면 약간 스코어적으로는 빨간 팀이 약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전투만 잘하면은 후반 싸움에 충분히 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싸움 잘해야 돼요. 과연 빨간 팀이 선전할 것인지, 야, 위험해요. 빠져야 돼요. 아, 전투를 잘했었는데. 아, 드디어 레지락을 먹나요? 파란 팀이 먹나요? 자, 변수고 왔어요. 변수다. 야, 이게 바로 스트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 병환이님. 야, 멋있었어요. 이 게임 아직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스킬을 여기서 썼나요? 아, 이 허붕왕의 스킬은 여기서 쓰면 안 됐어요. 아, 아쉽습니다. 란치 스파트! 자, 왼쪽 팀이 이기고 있어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디펜스 대 디펜스이기 때문에 이거 싸움만 잘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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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싸움이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일시적으로 지금 불리합니다, 파란팀이. 자, 양희성님 빠져가지고, 아, 잡혔어요. 아, 딜을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방어캐. 자, 잡혔다는 거는 이거 좀 불리하게 들어갔다는 뜻이죠. 유용합니다, 지금. 일단은 레쿠자 잡는 싸움을 포기했어요.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들 허를 넣고 허를 찌르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제 딜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딜이 들어가고요. 자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하, 좋습니다. 잘 되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 왼쪽 팀이 이기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자, 과연 디펜스로도 충분히 딜을 줄 수 있다. 충분히 딜을 줄 수 있다. 과연 레쿠자를 잡는 팀은 레드 팀일지 블루 팀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아, 이변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하, 잠깐 잘 싸웠는데. 비브라늄 실드는 블루팀이었어요. 아하. 근데 결정적으로 거북왕 싸움이 큰 관건이 됐죠. 거북왕이 딜을 유리하게 넣을 수 있는, 네, 딜을 유리하게 넣을 수 있는 저기 디펜스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북왕 싸움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그 레드팀의 거북왕이 조금, 네, 그 레벨업이 늦게 돼가지고 어려웠었습니다. 네, 포인트 돌려내. 자, 결국에는 더 단단했다. 방패 대 방패 싸움은 블루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쇼루팀이 승리를 했고요. 자, 한번 딜을 볼까요? 네.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디펜스에서 이런 딜이 가능합니까? 네, 와, 10만 딜이 3명이에요. 야,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어떻게 힐케전 어떻게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디펜시도 이렇게 했는데 힐캐도 괜찮지 않을까? 네.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네. 서포트, 그죠? 서포트죠? 네, 서포트 캐릭터로만. 어떻습니까? 서포트도 은근히 딜 잘 넣어요. 네. 아, 진짜요? 한번 해봐요. 재미는, 예, 제니만. 아, 검은콩이 감사합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픽시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피드형 캐릭터로만 어떻습니까? 스피드형 캐릭터로만 하기. 이제 게임이 빨리 가죠 오늘은. 네, 걱정 마세요. 다음 판에는 파워캐입니다. 네. 다음 판에는 파워캐로만 갑니다. 다음 판에는. 아, 그렇구나. 해보셨구나. 들어와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까 전에 저기 특별한 매치 같은 경우는 제가 잘라서 오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 멋지게 꾸며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 응원해주실 거면은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 꼭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인원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네.
난 꽉 찰 줄 아는데. 빌룸 모카. 모카는 파워캐죠. 네. 실캐를 가장한 파워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리 많이 남았으니까 들어올게요. 아, 스피드 캐릭터. 아, 여기는 다 돼요. 스피드 캐릭터는 다 돼요. 캐릭터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따지고 저 고치냐 해도 스피드 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컨셉전이니까 그게 없어요. 낱만 조합이 되겠네요. JK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시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해설은 이 고스나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토요나 플레이를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코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챔이 의외로 적네요. 밸런스 잘 맞네요. 그쵸? 제가 맞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맞추신 거니까 제 역할은 아니지만. 자, 더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신가요? 바꿀 거예요. 사원사님 들어오셨고요. 일단 클루님은 내려오세요. 클루님은 내려오셔야 돼. 활기발라님도 꽤 장난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그래도 밑에 가서 트라이크. 그래요, 클루님은 내려오세요. 고시나리가 부탁합니다. 네. 고시나리가 부탁합니다. 안 하려 했는데. 조씨님. 고,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제발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네, 유튜브 링크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네, 유튜브.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클루님만 아니고 부엉이당 님이 뭐죠? 마스터인가요? 마스터 같은 답답한 하이퍼네. 자, 클루님하고 부엉이당 님하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부님. 아, 이런. 자, 바꿨고요. 자, 이제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 발랄 팀하고, 자, 루카 원픽 충 팀하고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기 발랄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루카 원픽 충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피드전입니다. 예, 스피드 캐릭터만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와, 튕겼나보다. 튕겼어요. 튕긴 것 같아요. 이게 이유 없이 나가지는 거면 튕긴 거야. 기다리면 돼요. 엄크면 인정. 아, 그래요? 전 튕겨도 나가지던데. 젠장, 나만 그랬나? 그러면은 뭐 친구분이랑 뭐 같이 하시려고 나가신 건가?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혹시나 들어올 수 있겠나? 들어왔다. 이분 마스터입니다, 참고로. 네, 이분 마스터예요. 자, 대부님 계시나요? 혹시 제 채팅방에? 제 방송에 계시나요? 대부님, 제 방송에 계시면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부엉이당님, 대부님도 잘해요. 없어요. 이거 스피드전이에요. 스피드전. 스피드전이니까 스피드 캐릭터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스피드전이 될지 가장 궁금하긴 한데. 자, 스피드전입니다. 예, 스피드전이에요. 네, 스피드 캐릭터로만 골라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반님, 고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워 성인 고스나리가 킹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스피드. 파란색 캐릭터로만 골라야 됩니다. 파란색 캐릭터. 스피드 캐릭터, 부엉이 당일 스피드. 그렇죠. 이번에는 게임도 꽤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부분이 우리 팀 아니었나? 네, 일단 파란색, 무조건 파란색. 어? 스라크?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엘리트였는데. 그래서 클루님하고 바꿨는데.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래요. 안 돼요, 그러면.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허, 아, 타입이 바뀌는구나.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야, 스피드전에서 과연 어떤 스피드전을 보여줄지, 어떤 스피드전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아깝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판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스피드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많이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측 시스템을 가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겸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허를 누가 먼저 허를 많이 찌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브이도 골을 넣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야, 야, 카정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블루팀이 좀 유리합니다. 카정이 성공을 했어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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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진화까지 했으면 좋았겠지만 진화는 안 됐다. 아하, 야, 누구도 이득을 보진 않았고 그냥 어느 정도 잘 싸웠네요. 야, 이렇게 파란 팀이 또 유리하게 굴러가나요? 아하, 아래쪽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일단은 디펜스를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빨간 팀 쪽에서 약간 좀 불리하기 때문에 레벨업만 좀 잘해줘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유리합니다. 아직 이 게임 몰라요. 자,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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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쵸, 복수를 해줘라. 그렇죠, 복수까지 성공. 자, 이제 어떤 스킬을 골랐는지 병아리님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무리해서 골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아하, 너무 무리해서 골을 넣었어요. 하나면은 골을 안 넣는 게 나아요. 자, 어떤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모릅니다.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야, 야, 저 쏠라빔 쏘드, 쏠라쏘든가 저거. 예, 쏠라쏘드. 야, 굉장합니다. 예, 길이 굉장해요. 길이 굉장해요. 야, 뭐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야, 빨간팀이 이렇게 전투만 잘해주면 아까 전에 그 이제 불리함이 가장, 아, 불리함이 어떻게든 흡수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파란팀이 유리해요. 네, 솔라쇼도 아직 몰라요. 야, 솔라쇼도 아직 모르는데 솔라쇼들을 맞지도 않았어요. 야, 아, 솔라쇼도 맞았으면 이 게임 몰랐는데. 아, 솔라블레이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패션을 할 줄 알았는데 포켓몬을 잘 몰라요. 좋습니다. 야, 이렇게 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 루사르 몬티치님. 야, 이렇게 팀원들도 때까지 잘 버텨줬습니다. 그 깨지진 않았고. 야, 빨간 팀이 지금 전략적으로 좀 선점을 했습니다, 지금. 야, 이거 위험합니다. 대부님 위험해요. 대부님 위험해요. 빠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야, 전투적으로 이것만 전투만 잘해주면 돼요. 네, 전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야, 이거를.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방금 전에 그 유리함 어디 갔나요? 빠르게 전황이 바뀌고 있어요. 빠르게 전황이 바뀌고 있어요. 야, 와, 이거 잡히나요? 아, 잡혔어요. 그 와중에 위에서 허를 찌르는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자, 글루님이 과연 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아, 방전. 아, 방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업도 지금 파란팀이 굉장히 자리를 했기 때문에, 자, 스킬적으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같이 싸워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그거예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야, 근데 이걸 탈락해 갑니다. 역시 스피드 캐릭터예요. 아하, 솔라블레이드 기분 좋았지만 아쉽습니다. 야, 과연. 아, 위에는 먹히고 마는 건가요? 야, 괜찮아요. 아직 몰라요. 전황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빠져야 돼요. 못 이겨요. 네, 2대1 상황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 근데 2대1 상황이면 또 모르죠. 아하. 아, 이거 위험합니다. 자, 에레키는 파란 팀이 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방어를 어떻게 천자만을 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죽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야, 살았어요. 좋아요. 클루님. 아하,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잠깐 들어갔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야, 이거 아직 몰라요. 아하, 패턴 싸움에 죽었어요. 아하, 이러면은 나중에 에르키 싸움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에르키 싸움이 불리해져요. 빨간팀 레벨업이 파란팀 너무 잘 돼있어요. 아하, 이런 궁으로 지금 상황 무마했고요. 정말 전황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자, 과연! 야! 빼셨어요. 야, 이거는 이득이죠. 갱이득. 빼셨긴 했지만, 그래도 레벨링적으로 아직 딸리기 때문에, 일단은 야생 포켓몬 잡아주면서, 최대한 싸움은 피하고, 예, 싸움 피하고 야생 포켓몬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빨간 팀은 허를 찌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아하, 싸움은 되도록 피해야 돼요. 아하, 위험해요. 아, 과연, 야, 이거를 피하네요. 잠깐만요. 야, 이거 빠져야 되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잡히나요? 아, 이런, 이걸 피하나요? 야, 솔라블레이드 대단합니다. 자, 솔라블레이드가 대단해요. 확실히 데미지가 세게 들어갔습니다. 아하, 아, 네, 한번 놓치게 되면은 반피도 못 받고 갔죠. 아, 이건 위험해요. 빨간 팀이 위험해요. 이거 지금 야생 포켓몬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신산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신산이 없어요. 파워 대 파워로 가야 되는데 이거 신산 없어요. 이대로 되면 안 돼요. 자, 좀 있으면은 나옵니다. 레코자가 나옵니다. 레코자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지. 빨간팀이 지금 죽어나가면 안 돼요. 아하, 빨간팀이 죽어나가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아하. 오, 뭔가요? 어, 1타 2피. 1타 2피 빠져주면은 대성공인데, 과연? 아, 빠져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이 게임 모릅니다. 두 마리를, 한 마리부터 두 마리를 잡았고, 와. 바로 생각했죠. 어허, 예쿠자는 아직 잡지 않는 걸로. 아, 레벨링이 너무 달려요. 네, 레벨링이 너무 달려가지고 빨간 팀이 승산이 없어요. 자, 아, 너무 많이 길었어요. 게임이 너무 많이 길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게임이 많이 길었어요. 게임이 너무 많이 길었어요. 아하. 자, 다음 판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 맞추고 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판부터는. 제가 허락할 때까지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아, 스피드 대 스피드. 야, 그래도 솔라블레이드가 강력하긴 강력해요. 야, 잡았어요. 야, 근데 이거를, 아하, 한 꼬리라도 넣고 좀 밑에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네요. 한 골도 허용해줄 수 없다. 파란 팀의 숙명. 아, 아쉬워요. 팬텀 스킬 두 대 맞을 리피아가 가요. 야, 위험합니다. 다음 판부터는 무조건 들어오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밸런스는 모르겠고, 들어오는 순대로 하고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기에 발란님 팀이 이겼고요. 조로아크는 뭔지냐? 아니에요. 어차피 재미로 하는 건데. 이번엔 올 어태커입니다. 예. 이번엔 올 어태커예요. 네. 올 어태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셜로 맞도록 하고요. 올 어택입니다. 네. 어, 동건님 오셨구나. 자, 순서대로 절대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어,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연습하셨어요, 혹시? 동건님? 연습하셨어요, 혹시? 자, 이대로 가겠습니다. 진화시켜주세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클루 팀 대 샹델라 팀 가겠습니다. 샹델라 팀. 클루 팀 대 샹델라 팀. 과연 이기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루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자, 샹델라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몰라요, 이제. 자리 안 바꾸기로 돼 있으니까 이번엔 올 어태커라고. 과연 이거 이번 승부도 측밀이 진진해집니다. 지금 자, 일단은 빨간 팀이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거. 자, 어떤 캐릭터로 어떻게 어떤 매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페셜 매치 올 어태커, 과연 어느 팀이겠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합은 뭐 어차피 뭐 올 어태커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간색으로만 골라야 됩니다. 네,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굉장히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특징을 어떻게 별표를 주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파워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검이 더 강력한지를 측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야, 피카츄가 있네요. 저 모르고 상대 팀 보셨는데 이런. 아 그래요? 팀님?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을 고스나님의 팀입니다. 뭐라고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가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스페셜 매치 영상은 제가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유나 게임을 더욱더 재밌게 하는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페셜로서요. 카디안 기대했는데 없어요. 카디안 기대했는데 없대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아니고 경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파워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에서 이겨야지만 유리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허를 찌른다. 물론 허를 찌르긴 있지. 허를 찌르긴 있지만 싸움을 피하나요? 일단 싸움을 피하나요? 싸움을 피하나요? 야, 린님 조금 위험해요. 야, 그래도 스코어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야, 야, 블루님이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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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요? 야, 먹고 빠지나요? 자, 긴급 탈출로 빠졌고, 하지만 이거 잡으면은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지만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아요. 얼른 빠져야 돼요, 얼른 빠져야 돼요. 야, 잘 빠졌어요. 야, 아래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츄가 한번 잡혔죠, 지금. 피카츄가 잡히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피카츄가 계속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잡아주고, 이제 활기발랄님께서 열심히 이제 딜을 넣고, 일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잡아야 됩니다. 한 마리 잡고, 그렇죠. 잡고,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빨리. 그쵸. 야, 이거 아까 손에 봤어요. 야, 자, 스코어 가려야죠. 죄송합니다. 자, 지금 파란 팀이 약간 스코어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레벨링 정도 유리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게임 몰라요. 아직 게임 모르기 때문에. 위에 싸움은 지금 매치가 좀 잘 돼가고 있어요. 네, 매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뺏기지만 않으면 되는데 뺏기고 있어요. 레벨링은 지금 파란 팀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레벨 5만 돼줘도 좋은데, 레벨 5가 될까요? 어허.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스킬 한번 더 주면 대부분이 날라갑니다, 지금. 야, 다행히도 잘 피했어요.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아, 이게, 보이나요? 보이네요, 이게. 아, 보이네. 자, 일단은 레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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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델리. 야, 그리고, 야, 잡아주고, 잡았어요, 피카츄. 야, 샹델라, 피카츄. 야, 아주 좋은 조합, 좋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을 충분히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야, 이거 위험합니다. 하, 이런. 하지만,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대부님도 잡혔어요. 야, 복수 성공. 복수 성공했지만, 자, 레벨업 완전히 진화시켜놨고요. 하지만, 이거 아직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다 잡나요? 야, 이게 불리했던 게 단숨하게 유리해졌어요. 야, 빨간 팀. 이거 승부 몰라요. 이거 승부 갑자기 모르게 됐어요. 야, 분명히 빨간 팀이 불리했었는데, 언제 이 격차가 줄어들었나요? 야, 바로. 하지만 무시하고 바로 골 넣고. 야,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자, 파워게임에는 역시 빨간팀인가요?
자, 과연, 야, 야, 뺏기려고 했지만, 야, 카운터가 먹혀지지 않았어요. 야, 멋집니다. 야,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파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샌델라부터 먼저 노려가지고,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야, 궁으로, 야, 궁으로 다 정리해버렸어요. 분명히 불리했었는데, 어느 순간, 예, 둥둥해졌습니다. 아니요, 유리해졌나요? 아니죠, 예, 불리. 아, 인텔 과연 스킬 못 찍을까? 궁금하네요. 자, 드디어 파란 팀이 추격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방울 잘 했는데. 자, 에너지 충전이 안 되죠. 야, 지금이에요. 야, 이거. 야, 한 방. 야, 저거 한 방 계속 썼습니다. 자, 저 때리고. 야, 빠지고. 야, 파워 싸움. 역시 파워 싸움입니다. 야. 야, 활기발랄님, 야, 놓칠 않아요. 한번 잡으면 놓칠 않아요. 야, 빨간 팀이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야, 나쁘지 않아요. 야, 궁으로 이제 빨리 빠져줬고요. 이제 궁이 약간 위험하죠, 지금. 아하, 좀만 더 빨리 하시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 궁도 붙이지 않았어요. 야, 이거 먹히나요? 야, 위쪽은 파란 팀이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야, 활기발랄님, 야. 킬의 2점을 잘 살렸어요. 야, 잘 잡았네. 야, 이거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야, 멋있었습니다, 방금. 자, 아래쪽도 지금 빨간 팀이 뺏긴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파란 팀이 좀 유리해졌어요. 이 상황 지금 아직 몰라요. 네,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인가 위쪽인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피카츄가 잡아가지고 일단은 뮤가 딱 잡아주는 형태로 봐야겠죠. 그렇지. 아, 레벨업이 중요하기보다는 1대2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함을 선점할 수 있죠. 아하, 위험해요. 아하, 이걸 빠지나요. 자, 바로 밀고 들어가나요. 아하, 빨간 팀이 어느샌가 좀 불리해졌어요. 야, 이번에 제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야, 그렇죠. 먼저 노리는 순서가 잘 됐어요. 도와주셔서 좋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이게 궁인가요? 야, 멋있다. 어, 저건 방어 안 하나요? 야, 방어 포기하고. 야, 어떻게 보면 방어 성공한 거죠. 야, 좋습니다. 자, 방어 성공했고, 아래쪽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래쪽. 야, 지금 배구님의 그, 야, 들어가질까요? 야, 들어가진 않고요. 야, 이거는 스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잡나요? 활기발랄님, 다 잡나요? 와, 이거를, 야, 들어. 결국에는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명 경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야, 아직까지 왼쪽 팀이 선점하고 있지만 이거 아직 게임 몰라요. 레벨링이 지금 파란 팀에 개굴린자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링은 지금 충분히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가져야 됩니다. 빨간 팀은 그게 과제입니다. 아하, 혼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대한. 자, 이제 이 중앙 싸움이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자, 빠져야 돼요. 자,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몇 초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죽나요? 벌써 죽으면 안 돼요. 자, 샹달라가 이렇게 끊겼나요? 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파워 싸움인데 어떻게 될지 아직 게임 모릅니다. 게임 몰라요. 아직 게임 모릅니다. 자, 레쿠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레쿠자의 반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레쿠자 아직 반피도 안 남았어요. 과연! 아, 변신이 나지 않았어요. 야, 파란 팀이 너무나 잘했어요. 아.
아하, 게임이 터졌어요. 그러게 누가 도박하라 그랬어요. 베팅하라 그랬잖아요. 베팅 적당하게 건강하게 베팅은 자기가 벌 수 있는 최소한만 거는 게 베팅입니다. 전부를 거는 거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위험해요 여러분. 밸런스는 맞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들어오는 숫자들하고 제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파란 팀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블루 팀이 이겼죠. 블루 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밸런스 맞았어. 밸런스 맞았어요. 밸런스 맞았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캐릭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예요? 아궁 카정 누구였어요? 맞아. 밸런스는 안 맞진 않았어요. 네. 금장컵 좋다. 금장컵. 네. 금장컵 좋다. 동건님은 잠시 구경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금장전입니다. 이번에 금장전. 네. 아니, 금장전에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만. 금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네. 그럼 은장까지 괜찮을 걸로 할까요? 은장. 금장, 은장. 어때요? 왜냐면 지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지켜주셔야 돼. 뮤츠 깜깜이 저기 그거는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캐릭터로 골라요. 오케이. 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캐릭터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패션은 저한테 맡기시고. 아 양성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요. 자, 현례랑님은 누구십니까? 어서오시고요. 자, 일단은 맞는지 누가 바꿨어요? 바꾸면 안 돼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먼저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갑니다. 네. 절대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뭐야. 누가, 엑스라이즈 님이 튕기셨는데? 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팀에, 아, 튕겼다고요? 들어와요. 뭔가 구경 노잼. 뭐가 노잼이에요. 꿀잼인데.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캐릭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캐릭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뭐 루카 원피충 팀 대 팔기 발랄킹. 아니요 금장전 아니에요. 금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 밴인 캐릭터가 금장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장 자신있는 캐릭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픽이죠. 네 가장 자신있는 걸로. 처음 하는 캐릭터 하지 마시고 가장 자신있는 걸로. 잠깐 한숨 다녀오겠습니다.
자, 다녀왔습니다. 자, 일단은 투표적으로는 루카 원피충 팀이 가장 유리하게 진행이 됐네요. 이번에는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화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좌입니다.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 일단은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기화면을 올려놨고요. 한 5초 정도 됐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용 화면으로 돌아갈 테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캐릭터가 굴려질지 아직 모릅니다. 상대방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를 바꾸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지금 대기화면을 올려놓은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화면도 포유나 대기화면을 따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선택이, 야, 쟁쟁합니다. 쟁쟁해요. 일단은 조합은 지금 빨간 팀이 괜찮지만, 딜은 또 위에 팀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한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금장 웅장하구만.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일 잘하는 캐릭터로 골랐기 때문에 어디선가 저기 특별히 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충분히 좋은 경기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예측을 해가지고 가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아요. 서로 이제 일단 넣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상대방님께서 일단 이거 넣어가지고 일단 이득을 좀 더 받고요.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빨간 팀이 불리한 것 같은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휘둘리면 안 돼요. 어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반님이 아하, 긴급 탈출로 했고, 긴급 탈출했고요. 와, 야, 전투 잘했습니다. 야, 멋있습니다. 야, 빨간 팀이 유리해요. 유혜 선점이 또 단칼비인이 도망칠 수 있을까요? 도망칠 수 있을까요? 도망쳤나요? 아, 거기로 가시면 안 되죠. 아, 아쉽습니다. 아, 아래쪽 싸움은 근데 빨간색이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래쪽을 졌다는 거는 일단 초반에는 일단 빨간 팀이 승리를 했다라고 봐도 흰색이 없습니다. 야, 넣고요. 자, 진화가 됐어요. 빠져줘야 됩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빨간색 여기 아래쪽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어차피 루카리오 대 루카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코어 올리는 거 말고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자, 아래쪽 어디 갔나요? 그 유리함 아래쪽 어디 갔나요? 아래쪽 어디 갔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야, 한 방에 그냥 거의 뭐, 이야, 잡나요? 잡나요? 아, 못 잡죠. 어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1대3이면은 1대3이면은 이야, 숫자에 이득으로 봤습니다. 이야, 죽을 뻔했어요. 방금 전에 골을 넣는 게 좀 늦었으면은 전멸할 뻔했습니다. 야, 일단은 빨간 팀이 일단 우선적으로 약간 좀 유리한 이점을 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재밌습니다. 야, 저러 솔라빔 지고 받았고요. 야, 추격해가지고, 야, 가장 먼저 노려야 될 상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팀이 좀 불리합니다 지금. 야, 이거를, 야, 잡나요? 조심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야, 파란 팀이 조심해야 되는데, 아하. 야, 그래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면 돼요. 아하, 이게 더 들어갔네요. 빠져줘야 돼요, 이제. 아, 저거 맞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 근접점은 킬탄이 없어요. 빠져야 돼요. 아하. 좋아, 루카리오 대 루카리오. 하지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도 충분히 넘길 수 있죠. 아하, 빠져야 됩니다. 아, 지금 빨간색 팀이 굉장히 유리한 가운데. 이쪽 상황을 이제 에릭팀이 누가 잡을지가 가장 관건이 되긴 하는데, 실적으로 빨간팀이 잡으면 무난하게 빨간팀 쪽에 지금 많이 유리해집니다. 어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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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어허, 야, 이거 혼자서 들어와서 잡을 수 있나요? 야, 레벨업이 많이 됐어요. 11 루카리오를 잡고 바로 레벨업이 됐고요. 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야, 이번 싸움, 이번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야, 심상치 않습니다. 아하, 한 마리씩 죽고 죽이는 싸움. 야, 예측 역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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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떻게, 어떻게,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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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루카 부딪히는 먼저 잡혔고요. 아하, 에임, 에임, 에임. 야, 에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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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야, 이거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할 캐릭터가 있습니까? 방어할 캐릭터가 있습니까? 자, 모였을 때 궁을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궁이 들어갈까요? 자, 타이밍, 그렇죠! 궁 타이밍!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드론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전투는 잘했는데! 야, 과연 빠져질 수 있을까요? 야, 이것도 빠져질 수 있을까요? 빠져질 수 있을까요? 야, 일단은, 유도 빠졌고. 이거, 달카미님 빠지나요? 빠지나요? 아, 이걸 먹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야! 아, 안 돼. 나갈 수가 없네요. 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줘야 돼요. 스피드로 얼른 빠져나가줘야 돼요. 아, 안 됐어요. 자, 마법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 야, 잘 피했어요. 어허, 야, 나쁘지 않았어요. 파란 팀이 너무 유리, 파란 팀이 너무 유리한데, 싸움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길 수 있어요. 네. 루카우피치는 왜 가만히 있나요? 왜 가만히 있죠? 충분히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혼자 싸우는 건 시간이 없어요. 와. 근데 아직 게임 몰라요. 데크자 싸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게임 모릅니다. 과연, 과연! 아하, 또 잡혔어요. 야, 정확히 마커를 마크를 할 줄 압니다. 아. 자, 잡나요, 잡나요, 잡나요? 잡나요? 이거 싸움 잘해줘야 돼요, 싸움 잘해줘야 돼요, 싸움 잘해줘야 돼요, 싸움 잘해줘야 돼요. 레벨업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레쿠자 싸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파한테 아직 포기하시기 이릅니다. 어허.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돼요. 아하, 레벨 차이, 레벨 차이. 아, 여기서 잡혀버리면 안 돼요. 한방 병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방이 어떻게 들어갔지? 야, 저건 제대로 갔네요.
야, 이 클라스다, 클라스다. 클라스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이거 안 되나요? 아, 이런. 아, 싸움이 너무 불리해요. 싸움이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요. 아, 거기에 방송 팔리는 순간 레쿠자가 잡히고 있어요. 레쿠자가 잡히고 있어요. 과연 레쿠자. 이야,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와, 마판이래. 야, 와, 클린했습니다 게임이. 와, 이거 막타 제대로 들어갔으면 게임 몰랐습니다 확실히. 적어도 딱지 있는 분이 들어오면 안 되나요? 자기가 가장 많이 하는 캐릭터로 하라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니까 안 되죠. 자, 일단은 결과는 활기 발랄 팀이, 와, 역배가 엄청나네요. 활기 발랄 팀이 이겼습니다. 처음으로 레드팀이 이겼어. 근데 자, 이제 고스나이더 이제 방송이 마지막 방송으로, 마지막 오늘 금요일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방송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마판이란 뜻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캐릭터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스티나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슬루님 잘해요. 네. 네, 왜 다들 안 하시지 이제? 끝났나? 다들 끝났나요? 더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3대3 가자는데. 3대3? 3대3? 저 이제 400포인트 남았어요. 이런 저용. 아, 들어오실 거예요? 5000포인트였던 것 포인트 좀 모아봐요. 자, 이제 오늘 맞게. 근데 유튜브 구독 누르라니까 안 누르신 분 누구예요? 어, 고스나리 힘 좀 내겠다니까. 어? 오늘 그래도 적자는 아니다. 한 번씩 채워줘요, 지금. 구독 2번 눌렀어요. 누구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자, 들어오실 분도 안 계신가요?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아, 고스나리 내려가면은 완전 그건데 엠벨인데.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은 맞겠죠?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겠죠? 자, 이대로 마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해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 위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스나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풀, 혹시 상대편이면은 방풀은 약간 금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렸어요. 마지막 판은 과연 고스가
자시안은 웬 벨이죠? 자시안이 벤 당할만 하니까, 사격해니까. 뮤츠 자시안 깜깜이는 무조건 벤입니다. 괜찮아요, 클루님, 제가 집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져요. 클루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반플은 약간 금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의신 문은 방송을 금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만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춘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춘날이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운시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참은 어떻게 하는 건? 자유시참! 자유시참! 전결 느낌이죠. 그러네. 블랙키 님피아가 이깁니다. 블랙키 님피아가 이겨요. 블랙키 마크는 고스나리에게. 이제 블랙키가 크루즈님이 사실은 망했다. 육두문자가 뭐예요? 육두문자가 뭐냐뇨. 육두문자요? 육두문자는 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젠장 망했다. 아, 젠장, 맞아. AI가 있었지, 참. 아, AI 때문에 그랬구나. 아, 젠장. 이 기회다, 이 기회다. 기회다. 잡았고. 와.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이렇게, 이렇게만 되면 돼. 이 정도면 돼. 좋아, 일단 유리하다. 위험하다. 가자. 와, 위험하다. 레벨 6만 되면 좋은데 레벨 6이 안 되네. 아, 젠장.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아, 리님하고 나하고 상대가 안 됐는데. 우와. 안 돼! 안 돼! 아! 먹혔어! 진짜 맞고.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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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죽는 줄 알았네. 이거 지금 안 돼. 아, 젠장.
아! 열받네. 페이는 뭐 하는 거야? 잡는다. 아, 스킬이 왜 이렇게 안 떠지는 거야? 아우 스킬, 아우 스킬 진짜 너무 느리네. 와, AI가 넘는다고? 내가 놓는다. 어, 됐다. 어, 위험해. 아, 이건 니피아가 미 못 이겨, 못 이겨. 아! 그렇지. 조라크는 이길 수 있어. 조라크는 이길 수 있어! 좋아. 아, 근데, 방어 된 거 말고는 없네. 자, 이, 안 풀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먹어줘, 먹어줘! 오니짱! 믿고 있었다고! 어, 뭐 봐. 어디서? 오니짱 믿고 있었다고. 오니짱, 오니짱 믿고 있었다고. 이제 도망치는데 궁을 껴버려가지고. 잡았고, 오케이. 잡아! 뭐야, 왜 잡혔어, 나? 그렇지, 와, 멋있다! 멋있다! 안 되지! 뭐 AI 치고 너무 세죠? 잡았고. 어, 됐다. 방어 성공. 잡은 거 맞나? 아씨, 안 잡았잖아. 와,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위험해.
아 저기 방어하는데 키스에 있어버려가지고 내가 저기에서 딜 때려줘야 되는데 딜 때려줘야 되는데 아 어딨어 아 미치겠네 아 아 너무 냉전처럼 플레이하고 있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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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때리지마! 아 진짜 너무하잖아 저거는 아 아 아 저 태권부인 너무한다 저 스킬 진짜 너무해 님피아로 좀 대처 방법이 없잖아 아 아쉽다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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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네,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페어 게임. 상대 정글 3렙 만들었는데 지고 있는 이런 어쩔 수 없어요. 실력이 야 장난 아니다.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 방송 자주 할 거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자요 뽀바 혹시 랭전에서 저 보이면은 같이 해요 랭전 뽀바Thank you.